연, 직후, 여자친구, 엠스터맥스까지 다양한 음악들이 차트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두 곡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색다른 스페셜 앨범으로 돌아온 직후의 너는 나, 나는 너입니다. 남녀 사이의 감정선을 기반을 둔 감성적인 곡이죠. 또 로맨틱한 남성으로 변신한 직후의 신선한 멜로디가 대중의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음원 공개 직후 차트를 장악하고 있는 태연의 레인입니다. 이 곡은 재즈의 소울풀한 느낌을 살린 미디엄 템포 장르의 독특한 멜로디와 코드 진행이 인상적이라고 하죠. 걸그룹의 컴백 격돌. 청춘돌 여자친구와 걸크러쉬 소미닛을 만나보시죠. 지난 1월 25일 서울광진구 악동에서 여자친구의 스노우플레이크 컴백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큰 인상을 휩쓰고 시간을 달려 서로 돌아왔습니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파워 청춘으로 음악방송에서 첫 1위에 오르며 슈퍼히트에서 2016년 대세 걸그룹으로 성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루고 싶다는 소녀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가사가 정말 예쁜 그런 곡입니다. 칼군무이기도 하면서 뭔가 더 감정선이 돋보이는? 도드라지는? 네, 약간 아련한 곡이라 뭔가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여자친구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1일 서울 강남구 클럽 옥타곤에서 포미닛 7집 미니 앨범 액터7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더욱 센 언니로 컴백한 그녀들 1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다고 하죠. 걸크러쉬 대명사 포미닛. 앞에 감미롭고 약간 슬픈 감성의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후배 갑자기 저희 댄스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강렬한 사운드 음악이 있는데요. 그 음악은 스크래치랑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선하고 또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기복이 좀 심한 곡이에요. 처음에 약간 조용조용히 너 싫다고 했다가 약간 들어가면 나서 이렇게 좀 약간 미쳐서 싫어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감정이 포미닛 타이틀곡 실어는 이별을 직감한 한 여자의 적절한 마음을 직설적으로 옮긴 가사가 특징입니다. 포인트가 1년차 같은 만큼 저희 매력 많이 보여드리도록 준비도 많이 했고 그리고 더 이렇게 기자님분들과 팬들분들과 저희 보여드릴 수 있는 장면 많이 만들 테니까 계속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